오늘은 배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과 방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어느 배추 정식 포장입니다. 두 분이서 아주 배추 정식을 빠르고 편리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배추 정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제 설명드리는 배추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과 방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주요 병해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병으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뿌리혹병, 노균병, 뿌리마름병, 균핵병, 무름병, 구루썩음병, 잔록병, 역병 등이 있습니다. 해충으로는 초기에 가장 문제되는 벼룩이빨레와 배추좀나방이 대표적이고 진딧물, 입꿀파리, 파밤나방, 순나방, 배추잇나비 등이 배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입니다. 배추 뿌리 혹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든 그루의 뿌리에 혹이 발생하며 포기에 생육이 부진합니다. 처음에 잎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시들다가 중기 이후로는 포기 아랫잎들이 완전히 시들게 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저항성 품종 재배, 뿌리 혹병균의 포자 발화를 늦추기에 토양 습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배추무 양배추 외에 다른 작물로 윤작하여 병원균 자체 밀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발병 포장 내 뿌리혹병균을 낮춰줄 수 있는 전용 약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해 주시면 좋습니다. 배추 뿌리혹병의 생활사를 보시면 포장 내 처음 발생한 뿌리혹에서 포자가 발생하여 휴면 포자로 토양 내에 잠복해 있다가 십자화과, 무, 배추, 양배추 작물이 정식되면 포자가 발화하여 1차 유자가 발생하고 근모, 뿌리를 감염시키고 증식합니다. 증식된 유주자낭에서 제2차 유주자가 나오고 뿌리혹을 다시 형성을 하여 뿌리혹에서 나온 포자가 다시 토양 내 잠복과 발화를 거쳐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상공에서는 배추 뿌리혹병을 유발하는 토양 내 휴면 포자 밀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면 포자 밀도를 정확하게 측정, 진단하여 드리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측정, 진단 비용은 한국상공이 부담합니다. 배추 뿌리혹병이 발생한 강원도의 어느 포장인데요. 뿌리혹병은 초기 감염이 치명적으로 발생되므로 밭 장만에서부터 정식 후약한 30일 동안은 집중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뿌리혹병 방제를 위해서 분포와 육묘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식 전 명작 세립제나 분재, 토심 10에서 15cm 깊이로 토양 혼합 처리해 주시고 살포 후 7일 이내에 정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혹병 방제를 토양 홍합처리 시 벼룩이빨레와 굼벵이를 함께 방제하기 위하여 카테고리 입제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식 전에는 육묘상에서 트레이온 이상 수화제를 육묘상 관제 처리해 주시면 육묘상에서도 발생하는 뿌리혹병으로부터 뿌리 근권 보호와 초기 벼룩이빨레 등의 해충을 함께 예방이 가능합니다. 배추 노균병은 초기에 연한 황색의 빌기칙한 병반을 형성하고 잎 뒷면에 하얀 곰팡이가 다량 형성됩니다. 유묘기 발생 시잎 전체가 떨어지고 고사가 진행됩니다. 후기 발병 시에는 잎 전체가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천천히 고사하게 됩니다. 병든 잎을 조기 제거해 주시고 토양이 과습되지 않도록 항상 습도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 병 발견 시 전문 방제 약제를 바로 꼭 처리해 주세요. 한국상공에서는 노균병에 등록되어진 명작 액상수화제를 권장해 드립니다. 강한 내구성과 오랜 지속 효과를 발휘하는 노균병약, 명작 액상수화제입니다. 그 밖에 배추에 발병하는 병을 보면 뿌리가 또딱 부러지는 뿌리마름병과 무름병, 역병, 구루썩음병, 잔록병, 균핵병 등이 있습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병들은 습도와 매우 밀접하므로 포장 내 배수 관리가 첫 번째로 잘 이루어지신다면 1차 예방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추에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벼룩이빨레입니다. 벼룩이빨레는 배추 정식 초기에 생장점을 가해하여 생장을 억제시키고 연한 여백을 가해하여 구멍을 뚫습니다. 초기에 약제 방제를 하지 않은
포장해 보시면 입이 정식 초기부터 아래 사진처럼 구멍이 송송송 뚫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저 벼룩 입벌레가 크기는 2mm 내외인데 가까이에서 봐야 보일 수 있습니다. 벼룩 입벌레 방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육묘상 처리 방제로는 정식 2일 전, 정식 당일까지 벼룩 입벌레 전문약 대포 입질을 육묘상자에 골고루 뿌려주고 입에 묻은 약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충분히 물 조르로 간수해 주시면 초기 방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트레이온 입상 수화제입니다. 좀 전에 명작 분재 처리 이후에 육묘상에 처리하라고 얘기했는데요. 뿌리혹병약 명작과 벼룩이벌레약 대포 입질을 합쳐서 하나의 약재로 만들어낸 육묘상 관주 처리 전문 약재입니다. 이제는 뿌리혹병과 벼룩이벌레의 예방을 위해서 육묘상 관주 처리 트레이온 입상 수화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벼룩이벌레는 본포에서도 지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본포에 처리하는 약재로는 말루포 액상 수화제가 있습니다. 정식 후 유묘기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벼룩이벌레 전문약이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좁은가슴 입벌레에도 등록되어 방제가 가능한 살충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딧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에 주로 무테두리 진딧물과 복숭아 혹 진딧물이 발생하는데 진딧물은 잎의 뒷면에서 즙액을 흡집하여 신초의 생장을 저해하고 수세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바이러스 병을 내게 합니다. 배추 진딧물 방제 전문약으로는 빅스톤 입상 수화제를 권장해 드립니다. 속효성과 지효성을 겸비했으며 섭식독과 접촉독 두 가지 효과로 저항성 진딧물에도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배추의 나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초기부터 후기까지 많은 문제가 되는 나방류인데요. 배추 좁나방이 있고 배추 흰나비, 팝업나방, 순나방 여러 나방들이 있습니다. 배추 정식 초기부터 발생하는 배추 좁나방의 방지를 위해서 한국상공의 디펜투제나 애니스충 액상 수화제를 배추 잎이 열매 정도 발생 시 일체 처리를 해주고 결구 직전에 약효 지속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액상 수화제 살포로 결구 후에 파골성 나방, 잎을 뚫고 들어가는 나방 애벌레들을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좁나방 전문약 디펜투제와 나방 전문약 애니충 액상 수화제 꼭 기억해 주세요. SG 한국상공에서 권장해 드리는 배추 살충제 방제력입니다. 정식 초기해충 전문약 벼룩이벌레와 좁은 가슴 입벌레 방제를 위한 말루포 액상 수화제 처리. 활착기에는 배추 좁나방 전문약 디펜투제와 진딧물 방제를 위한 빅스톤 입상 수화제를 권장해 드립니다. 정식기와 활착기 최근 발생이 많은 무잎벌에는 빅카드 액상 수화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잎벌은 애벌레, 나방류와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분상 벌입니다. 경협 신장기에는 약효 지속 기간이 오래가는 나방 전문약 애니충 액상 수화제와 알까지 잡아주는 라이먼 액상 수화제, 무잎벌, 배추 좁나방을 동시에 잡는 램페이지 유제를 서로 번갈아가며 발생 상황에 맞게 약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결구 직전에 필수로 나방 전문약 애니충 액상 수화제를 살포하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파골성 나방류 꼭 예방하세요. 지금까지 배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과 방제약제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배추는 정식 전 토양 관리부터 수확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이 궁금하시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 30을 검색하세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SG 한국상공과 친구가 되면 많은 자료를 카톡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상공의 김 차장이었습니다.